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신상 스텝인 바인딩, 그러니까 시스템 바인딩이라고도 하고 뭐 스텝인 바인딩, 즉 착탈이 바인딩과 부츠의 일반 스트랩 바인딩과 틀리게 착탈이 가장 편리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스텝인 바인딩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텝인 바인딩, 니데코 슈퍼매틱, 버튼 스텝온, 플로어 인어코 바인딩, 그리고 근우사의 인어코 바인딩,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스텝인 바인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인딩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인딩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니데코 슈퍼매틱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매틱 바인딩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매틱 바인딩은 일반 처음에 여러분들이 앞에 스트랩, 이렇게 갈릴자의 스트랩을 처음에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에 건들지 않고, 부츠를 건들지 않고, 부츠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뒤꿈치를 누르면 착용이 되는, 되게 편리하게 착탈이 되는, 착용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 부츠는 니데코 라이딩 부츠인 키타 부츠 265고, 바인딩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인딩 보시면 라지에 가장 65, 가장 적합한 사이즈이고요. 피팅이 되고 풀리실 때는 옆에 레버를 누르시고 부츠 뒤꿈치만 들면 이렇게 하이백이 자동적으로 뒤로 제끼면서 쉽게 빠지는, 이렇게 착탈이 쉽게 되는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착탈이 빠르다, 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앞에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세팅을 잘 하시면 일반 스트랩 바인 착탈이 편하면서도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타이트하게, 오히려 일반 스트랩 바인딩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는 의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스트랩 바인딩의 타이트한 그러한 느낌과 빠르게 착탈이 가능한 것이 바로 니데코 슈퍼매틱 바인딩입니다. 일단은 앞부분에 이러한 갈릿자로 스트랩이 있어서 요 스트랩이 이동이 없고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있고, 역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스트랩 바인딩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니데코 슈퍼매틱 바인딩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바인딩보다는 몇십 그램 정도 무게가 좀더 나가는 것이 단점이라 볼수 있고요. 바인 무게에 목숨을 걸으신 분들은 이 슈퍼매틱 바인딩을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노보딩을 즐길 때 들고 뛰는 게 아니고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몇십 그램의 무게 차이는 사실은 이 편리함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니데코 부츠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츠라든지 여러분이 선호하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어떠한 부츠들도 슈퍼매틱에는 다 호환이 되게 같이 쓸수 있는 것이 바로 니데코 슈퍼매틱 바인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편하게 그렇게 착탈 시스템 바인딩으로 쓰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 바인딩처럼,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스트랩을 풀고 스트랩을 잠궈서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바인딩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니데코 슈퍼매틱 바인딩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스텝 인 시스템 바인딩, 버튼의 스텝 온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스텝인 바인딩 중에서, 시스템 바인딩 중에서 가장 편하게, 착탈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쓸수 있다는 것이 버튼 스텝 온 바인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부츠의 착용 방법은 부츠의 뒤에 부분, 요 부분과 요 부츠 앞부분에 요세 부분이 걸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하이백 부분, 부츠의 뒤꿈치를 하이백에 먼저 착용을 하시고 앞에 부분을 눌러주시면 착용이 끝나게 됩니다. 풀으실 때는 역시 편안하게 이 레버를 잡아당기시고 부츠를 들면, 뒤꿈치부터 들면 이렇게 부츠랑 바인딩이랑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버튼 스텝인 부츠 바인딩 자체의 무게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위에 레더 스트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요. 하지만 부츠에 이런 쇠 걸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바인딩 부츠의 합판 무게는 니데코 슈퍼매틱의 바인딩 부츠의 합판 무게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매틱은 바인딩 자체 좀 무게가 더 나간다. 하지만 부츠는 니데코 부츠로 했을 경우에 작년부터 완전히 새로
그 리뉴얼이 돼서 부츠 자체 무게도 가벼워져서 실제 바인딩 부츠의 무게와 버튼 스텝온 바인딩 부츠의 무게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스텝온 바인딩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잡아주는 게 하이백의 뒤꿈치 부분과 앞에 이쪽 부분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위에 스트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요소들, 그리고 약간의 유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버튼 스텝온의 단점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츠가 라이딩을 즐길 때 빠져나가거나 이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스트랩 바인딩이 있는 것보다는 피팅감에서는 조금 더 약점이 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스텝온 바인딩에는 버튼 스텝온 부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츠라든지 버튼의 다른 라인들은 호환이 가능하지 않고 스텝온 바인딩에는 스텝온 부츠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세트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버튼 스텝온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우 바인딩입니다. 플로우의 이노코 시스템 바인딩이고요. 플로우 바인딩은 또 이런 이노코 시스템, 편리한 시스템을 한 20년 정도 가량 계속 꾸준하게 개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바인딩이고요. 라이딩 씬에서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튼튼하고 잘 잡아주는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플로우 바인딩도 일반 처음에 요 스트랩을 한번 부츠에 맞게 세팅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하이백을 뒤로 제끼면 이쪽의 부분, 이 스트랩 부분과 레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츠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고요. 이때 부츠를 대각선으로 집어 넣으시고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하이백을 올리고 이 부분을 올려주면 뒤에서 확실히 밀어줍니다. 확실히 밀어주고 여기서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져서 정확한 피팅감을 갖는 것이 바로 플로우 바인딩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스트랩 부분은 일반적인 스트랩과 하이브리드 스트랩 두 가지가 나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델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쓰시려면 일반 모델이 가장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고 하이브리드는 슈퍼매틱의 바인딩 요 디자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한 세팅을 원하시고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스트랩의 바인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으실 때는 뒤에 레버를 당겨서 내리시면 역시 앞에 스트랩 부분이 올라가고 부츠를 편안하게 이렇게 빼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바인딩의 장점은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하이백을 올렸을 때 뒤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눌러주고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삼각형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세팅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타이트한 피팅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슈퍼매틱이나 스텝온보다는 한 번 더 손이 더 들어간다. 내리고 넣고 다시 손을 올리고 이렇게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보기보다는 반자동의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매번 이거 풀었다가 잠갔다가 스트랩을 풀었다 잠갔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한 번만 세팅하면 되고 뒤에만 레버를 내렸다 올렸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플로우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모델에 따라서 무게가 좀 차이가 나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간 모델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게가 무겁고 이렇게 플라스틱 라인으로 들어간 모델들은 무게가 조금 더 가볍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일반 스트랩 바인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한 무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바인딩은 GNU 근우 바인딩이나 근우 바인딩입니다. 근우 바인딩의 시스템 바인딩의 사용 방법은 처음에 역시 자기 부츠에 맞게 이 스트랩과 레더를 세팅을 처음에 한번 하시고요. 하이백이 제끼인 상태에서 부츠를 대각선으로 끝까지 밀어 넣고 하이백을 끝까지 올리고 레버를 올려주시면 플로우처럼 이쪽에서 밀어주고요. 스트랩이 세팅이 되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레버를 당기시면 이쪽 발등 부분에 스트랩이 확실하게 잡아주어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츠를 빼실 때는 역시 뒤에 레버를 내려주시고 하이백을 내려주시면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충분하게 공간이 부츠가 빠질 공간이 생기면서 쉽게 부츠를 이렇게 착탈이 가능한 시스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우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고 프리스타일이라든지 올라운드 즐기신 분에게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리고 소스키, 스노우 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바인딩이 바로 근우 바인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보자면 아무래도
반자동 시스템, 스텝온이나 슈퍼매틱보다 조금 더 수동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릴 때는 한번 제끼면 이렇게 풀러지지만 착용을 하실 때는 하이백을 올리고 레버를 올리고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줘야 이제 한 번 더 눌러주는 이런 반자동, 손이 조금 더 간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스트랩 바인딩처럼 이거 항상 이거 착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트랩 바인딩보다는 확실히 편하고 빠르지만 아무래도 스텝온이나 슈퍼매틱보다는 조금 느리다 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상 시스템 바인딩, 스텝인 바인딩의 네 가지 브랜드, 플로우 바인딩, 버튼 스텝온, 그리고 근우 바인딩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스트랩 바인딩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바인딩을 사용하시려면, 나 항상 슬로프에서 막 엉덩이 이렇게 앉고 막 이런 거 좀 싫다, 허리 구부리기 싫다, 자제분들과 같이 스노우보딩을 즐길 때 자제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세팅이 완료돼서 자제분을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강사님들 같은 경우 교육생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먼저 슬로프 리프트에서 내려서 먼저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바인딩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